국내 연구진이 사람 손처럼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로봇 손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결합해 토마토와 같은 과일의 크기와 단단함, 신선도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처럼 생긴 물체를 잡는 도구, 그리퍼가 토마토를 움켜쥡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손상 없이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퍼로 토마토를 잡는 순간 토마토의 크기와 형태, 단단한 정도가 바로 측정됩니다. 감지 소재와 전극 사이 에어갭을 미세하게 조절해 물체에 가해진 압력과 그리퍼의 굽힘 정도를 동시에 감지함으로써 물체의 단단한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 지능형 그리퍼는 다양한 크기와 물성을 지닌 토마토 11종을 98.78% 정확도로 구분했습니다. 토마토의 숙성도를 실시간 선별할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만 번 이상 반복된 실험과 저온이나 습도가 많은 악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유형 멀티모달 촉각 센서는 로봇 그리퍼의 다양한 촉각 기능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서 향후에 자동화 라인과 협업 로봇 분야,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활발히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진은 촉감 센서 외에도 온습도 센서, 관성 센서, 거리 센서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집적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의 손처럼 자연스러운 동작과 기능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 손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